<목소리가> <목소리가> 자, 이론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종목 상담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콜마 어, 관심 있다 하셨어요. 한번 볼게요. 한국 콜마도 바이오 쪽이죠 아, 아니군요 화장품입니다 그죠 좀 헷갈렸어요 자 이렇게 보면서 같이 또 어, 연구해 나가면 되겠죠 아, 화장품이 의약품 그죠 뭐 의약품도 있으니까 굳이 틀렸다고는 할수 없겠네 그죠 음. 자, 긴 흐름으로 보면 월봉 먼저 한번 또 볼게요. 월봉상으로 보면 하락하는 추세 이제 좀다 돌려내는 그런 시점이에요. 자, 일단은 하락 추세 돌려냈고, 아, 우상향 틀었어요. 우상향 틀었고 이러한 아, 지지저항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좀더 들어가보면요 이렇게 이렇게 아, 상단의 저항을 이렇게 꺼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조금 눈이 많이 어지럽죠 이거 지워버립니다 그거 지워버려도 횡선에 있는 여기 장권 아 어느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별 무리 없어요 그러면 아 이제 20일 돌파하는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내일이라도 만약 돌파 나온다면 어, 따라갈 수도 있는 그런 모양이 됐고요 강하게 돌파했고 오늘 조금 눌려주는 상황 밑도 쳐져 버리면 조금 어, 모양 별로고요 적절하게 7 6 0 0 0 600원 정도 권 내지는 한 여기 위로 올라타는 77,000원, 2,300원 권에서 시작한다면 어, 76,600원 안 깬다면 위로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고, 8만 원권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네, 그런 판단됩니다. 이렇게 추세를 어느 정도 확인해 놓고, 확인해 놓고, 어, 우상향다 돌려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인근 안 깨야 돼요. 60일 전일 20일 깨는 모습 별로 안 좋았는데 60일 지지권이니까 다시 한번 재빨리 반등하는 모습은 좋아요. <laughs>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지권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큰 문제 없고 좋키로는 오늘 양봉을 안 무너뜨려야 돼요. 60일 안 깨야 됩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간다면 어 8만원권 정도 노려볼 수 있겠다. 3천원 수익 날수 있는 상황이네. 한5% 정도 그죠? 5%좀안 되겠네. 그리고 강하게 갔다가 조금 눌려줬다가 다시 반등하고 하면 위에서 8만원권 상어 넘어갔다가 좀 눌려주면 다시 여기 이제 이평선들 완전 정배로 돌아서거든요. 약간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까 지지권에서 매수 저항권에서 매도하다가 8만원권 이상으로 뚫어버리면 더 위로도 바라볼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laughs> <laughs> 좀 지저분하긴 하죠. 그죠? 음. <웃음> <웃음> <Assasseleri Epeless> 죄송합니다. 목이 컬컬하네. <laughs> 자, 그래서 어... 화장품 개통으로도 들어가는 아... 회사니까 <laughs> 뭐 크게 지금 현재는 어... <laughs> 밑으로 쳐지진 않는데 그렇게 모양이 좋아보이진 <laughs> 않는다. 자, 화장품은 본인이 더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뭐 그죠? 아모레퍼스픽 계속 지속적으로 매매하고 있지않습니까 여기서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한번 팔아먹고 다시 들어가고 한두세번 이상 지금 매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모레퍼스픽 <laughs> 여기까지 갈수 있댔는데 이걸 못 먹어내서 좀 아쉬운데 혼자 먹어냈어요 혼자 <laughs> 레이언님이 <laughs> 아모레퍼스픽 LG생활건강 이런 쪽으로 어, 관심인데 LG생활건강이 조금 거점부에서 힘이 좀 딸리는 붙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거든요. 기관이 매도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화장품 쪽으로 어, 관심 아, 가지는 건 나쁘지 않다. 일단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어, 커피님이 한국가스공사 오늘 매수했다 했는데요. 자, 20일 돌파하는 거 보고 들어갔다? 아침에 여기서 들어갔으면 뭐 베리 굿이죠, 일단. 아, 20일 돌파하는 낙폭 심하고 이격이 60일, 120일과의 이격이 제법 있어요. 오늘 돌파하는 거 보고 들어갔다면, 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면 오늘 양봉을 훼손한다면 손절해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밑으로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지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 오늘 20일 돌파하는 거 보고 들어갔으면 내일이라도 20일 깨진다면 위험 관리해야 됩니다. 뭐 커피님은 그 손절은 잘 하는 것 같으니까 오늘 시초가 정도 더 빠르게는 20일 깨지면 비중 축소하면서 아 오늘 시초가 깨지면 그냥 실패 이러면서 끊어버리면 되고요. 올라간다면 여기 49,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고 오늘 장대 양봉 받았으니까 양호. 그러면 49,000원에서 약간 주춤할 수도 있고, 강하게 상승하고, 조정은 가볍게 받는다면, 5만원권, 5만원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어, 기간에 매수세가 막 들어오고 있네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기준이 가장, 기준이 명확하게 딱 넣을 때 들어간대요. 자, 오늘은 기준이 확실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법 중에 하나 하나거든요. 이것도 쌍바닥 기법 아닙니까? 20일 돌파하는 거 보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어, 저는 그렇게 크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만 딱 커피 님 좋아하는 스타일 아닙니까? 자기 스타일이 있거든요. 이중 바닥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잘 알거든요. 나쁘진 않아요. 20일 돌파했으니까. 그죠? 20일이 가장 중요한 선 중에 하나거든요. 20일 밑에 있느냐, 20일 위에 있느냐, 진짜 중요해요. 가장 좋기로는 20일 위에 다, 이렇게, 이, 이,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이거 보면 되겠네, 하이닉스. 여기가 보면 20일도 위에고, 그죠? 240일 딱 지지하는 거 보고, 여기 딱 들어갔거든요? 20일 위에 있죠? 주, 더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힘 받으면 올선 안 깨고 쭉갈수 있어요, 이게. 못 따라가요, 좀처럼. 주식을 할줄 알면 할줄 알수록 더 따라가기 힘든데, 사실 이거 정거점 돌파형, 이게, 이게 정거점 돌파형으로 따라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 상황 때문에 우리는 못 따라갔습니다만, 가지고 계신 분두 분, 두분 두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두 분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에요. 자, 우상향하는2일선 위에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거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기법은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현대차를 접근했던 거는 아까하고 약간 비슷한 개념이에요. 여기에서 들어갔거든요. 여기에서. 자, 여기 박스권 하단은 시장의 상황도 그렇고, 현대차가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도 그렇고, 자동차 메이커 1인데 이 밑으로 깨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 없다 매수. 박스권 하단 매수.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안 던져요. 더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 결국 여기서 꺼내내거든요. 그와 같이 기준이 확실하면 여기 깨지면 던진다. 딱 생각하고 딱 들어가면 돼요. 근데 깨져도 안 던지니까 문제지, 이제.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여기서 딱 깨지면, 여기 깨지면 던진다. 생각하고 딱 들어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럼 깨지면 미련 따위는 그냥 던져버리고, 딱 끊어버리면 됩니다. 실패! 이러면서. 손절. 그렇게 하지 않다면 는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죠? 특히나 이런 매매 기법을 쓸 때는, 완전 저점 노리는 거할 때는, 이 기준된 양봉 깨지면 무조건 던져야 돼요. 아니면 큰일 나요. 자 헬링님 잘 주무시고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도 뭐 일단 오늘 20일 돌파는 모습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자두 종목 했고요. 어두 종목만 하고 마치기에는 못하니까 더 올라오지 않는다면 관심 꺼에 있는 종목들 몇 종목 더 보고 어, 마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상당히, 어,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삼성전자 닥터킹 여기서 던졌어요. 47,000원. 던지고 나니까 빠집니다. 그냥. 그죠? 여행가서 못 던졌습니다. 한분 계셨거든요. 46,000원에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됐어요. 그죠? 적당히 삼성전자도 먹고 나왔는데, 다시 들어갈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어, 문제점 발견되고 외국계 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굳이 들어갈 이유 없는 겁니다. 하이닉스 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전기전자 쪽으로 조금 더 관심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SDI 들어간다 그랬고요. 자 현대차는 어, 잘 가고 있었는데 이제 좀 부담 가는 자리니까 오를 만큼 올랐거든요. 목표 친근. 눌려주면 이제 적당히 한 12만 8천 원권 정도로 눌려주면 또 관심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동차 관심 있어요. 호텔신라도 어, 눌림 목주면 어, 지속상승형으로 간다면 자, 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 어, 애도님이 조금 빨리 들어간 것 같은데, 그죠? 조금 빨리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늘 들어갔다 했죠. 조기로는 여기 정도 99,000원권 정도, 20일 지지권 정도로 어, 눌려주면 좀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삼성전기도 관심 좀 있어요. 어, MLCC라 그러죠. 적층, 세라믹 컨덴서. 자,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어, 그쪽에, 세개에서 어, 탑, 탑에 들어갑니다. 손가락 세개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관심 있어요. 좀 애매한 위치입니다. 조금 늘려주든지, 아니면 더 강하게 가고 늘려주든지 할 때, 어, 관심 있습니다. 자, LG전자 좀처져가지고좀별로고요 농심, 많이 밀렸습니다. 좀 별로입니다. 현대미포조선, 관심권이 있었는데 밑으로 쳐지니까 관심권에서 또 조금 더, 더 제외. 여기 밑으로 내려와. 자, 건설주도 좀 시원찮아요. 최근에 건설주 한번 보자면요. 현대건설도 시원찮죠? GS건설, 밑으로 깼어요. 대림산업. 자, 삼성 엔지니어링. 어, 뉴스를 보니까 분양도 시원찮고 해외수주도 좀 시원찮다. 이 뉴스 본적 있어요. 현대건설 복수하겠다고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5만 5천원 꺼내서 먹어내고 나왔습니다. 그죠? 조금 더 먹어볼 거라고 챙겨 먹었던 거 한번 들어갔다가 아니다 싶어서 바로 다 끊고 나왔어요. 그죠? 안 끊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밑으로 쭉 쳐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 시장 판단 엔드 종목 흐름 보고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홀딩 했다가 아니면 물량 더 실었다가 아니다 싶으면 바로바로 바로 끊고 넣을 줄 아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시, 지금 시장이 13일 랠리 몇년 만에 올랐다 졌다 졌다 해도 여러분들 체감으로는 크게 좋지 않을 겁니다. 왜? 가는 종목 위주로 많이 갔거든요. 주도주군으로 IT전기전자 그리고 화장품 개통 뭐 이런 개통 아니면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그 섹터를 잘못 잡아냈다면 크게 영향가 없었어요. 그죠? 흔들릴 땐 같이 확 밀려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쉬운 장이 아닙니다. 자, LG 이노텍도, 뭐, 애플하고, 그죠? 어, 퀄컴하고 소송, 마무리됐다 소식 때문에, 좀 강하게 상승했다가, 그대로 다 반납하는 모습인데, 조금 관심있습니다. LG 이노텍 공부 조금 더 해보죠. 전기전자 부품, 제조, 그죠? LG 전자, LG 디스플레이, 애플 등이 주력, 주요 거래처라 그러죠. 애플 비중이 상승함에 따라, 신규 스마트폰의 실적과 통사의 실적 상관관계에 높다. 애플 5G 쪽으로 퀄컴 칩 꼽겠다 그럽니다. 자, LG 노텍. 조금 관심권에는 한번 더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휴젤도 어, 바이오 쪽인데 이게 이제 화장품하고 다 연, 연계가 다돼 있거든요 사업 사업 권력이 그래서 최근에 화장품 권력이 어, 상승하고 있으니까 같이 조금 관심 어, 가져볼 필요는 있어요 메리톡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톡스이기도 하지만 화장품 쪽으로도 이제 사업하거든요 자 시장에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다 이렇게 나타나요 추세가 메리톡스 나쁘다 는적 별로 없을 겁니다 여기를 벌려내고 난 다음부터는 나쁘다는 적 없을 겁니다. 자, 증권주는 뭐 삼성증권 하나 정도 하고 어, 키움증권 정도 관심 있는데 막뭐 크게 증권증권주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습니다. 야, 이거 KCC 이게 되게 좋아요. 좀눌려주면 건축자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좀눌려주면 관심 있어요. 조금 더 공부해 볼까요? 도료 생산업체, 그죠? 자동차용, 선박용, 공업용, 건축용. 그죠? 여러가지 있네요. 저이 관심이 좀 있어요. 이거 딱 띄우는 순간 관심있다 딱그렇습니다 좀처럼 안 눌려줍니다. 위로 쭉 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추세를 돌려내면, 추세를 이렇게 돌려내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잘못 돌려내거든요? 한번 시도하고, 두번 시도하고, 세 번째 빡 뚫으면서 이제 뚫으니까 올라갑니다. 그러면 눌려주면 이거, 넣어야 돼요. 저기 위로 올려놓습니다. 야, 삼성 SDS는 확 밀려버립니다. 이거 관심은 이제 많이 꺼야 돼요. 이거 저 카카오가 카카오톡에 광고 넣는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지금 뭐 대박 날라가고 있는데요. 그죠? 눌려주면 이것도 관심권입니다. 현대건설이 빼버립니다. 관심 없어요, 이제. 남북경영 별로 관심 없어요. 맨날 지지부진하고 남북경영 관심, 관심 없습니다. 자, 게임 관련도 넷마블은 이제 뚫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관심권에 있는 종목은 이렇게 뚫고 눌려주길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 정도지 밑을 박박끼고 있는 거 관심 전혀 없어요. 조금 처지고 있으니까, 현대건설 조금 처지니까 대번 빼버리지 않습니까? 관심 없다면서 빼버리잖아요. 어떻게? 여기 가다가 못 넘어가고 이게 밀리니까 아, 관심 없다면서 빼버립니다. 추세이 별로거든요. 여기 저점 보인다고 이거 매수한다고요? 별로예요. 그런 거안 합니다. 별로예요, 별로. 오히려 이렇게 돌파해내고 눌려줄 때까 기다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쫓아가지 말고요. 넷마블 똑같잖아. 모양이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만 찾아내세요. 저처럼. 시청 상위 종목 중에 우량한 종목 중에 업종 대표하는 종목 중에 누가 들어도 알만한 종목 중에 이상한거 말고요 그런 종목 중에 터내내고 딱 눌려주는 상승 초입에 있는거 이런거 들어가시면 돼요 그죠? 조선주도 좀 관심 가질려 했는데 좀 시원찮아요 시원찮습니다 이렇게 밀리죠 밀리죠 저별로예요 조선주가 뭐 수주 많아가지고 돌려내내만해 해도 중국한테 많이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별로네요 그래서 쉽게 사자 이야기는 안 해요 관심권에는 있었는데 모양이 휘청휘청합니다 LG화학도 여기에서 멈추고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만큼 쳐져 버리니까 좀 별로인 상황입니다 현재 수급도 여 보세요 기관에 쌍끌이 매도 나오지 않습니까 혹시나 싶어서 봤어요 수급은 어떤가 싶어서 역시나 별로네 그죠? 별로입니다 별로 LG화학 뺍니다 야, 진해요. 지네어. 진해요. 여기 인간에서 관심 있었거든요. 대박 날랐어. 이렇게는 <laughs> 따라가기 부담돼요. 삼성아재, 박스권 가능하다 했습니다. 박스권 하단에 샀으면 이거 풀어서 나는 거 아닙니까? 에드님 계십니까? 박스권 매매 가능한 거다. 박스권 하단, 박스권 상단 매매하면 그냥 여기서 그냥 적당히 들어가고 여기서 적당히 팔아내면 그냥 아, 매매되는 권역입니다. 애시소프트좀눌러줘야 돼요. 옹진코이좀 애매한 상황이고요 자 고려아연도 이제 어 강하게 올랐고 그대로 밀렸기 때문에 리바운드 한번 정도 넣을 수 있는 권역입니다 리바운드 한번 정도 넣을 수 있는 권역인데 어 너무 스트레이트로, 스트레이트로 밀렸기 때문에 어 일단 좀 그냥 관망 정도로 하겠습니다 관망 근데 외국계 매수세 되게 많아요 이것도 아까 말했던 그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이 돌파됐던 정거점 인근 딱 지지하는 거고. 근데 여기 너무 스트레트로 이 많이 밀렸어요. 그죠? 그래서 뭐 크게, 크게 매력적이진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기획도 여기 딱 타이밍이 나왔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쭉 그냥 적당히 올라가죠. 자, 제일 기획을 사랑했던 중국가 이별을 고했던데 아쉽네요. 그죠? <laughs> 에휴, 어제까지만 해도 수익 났다고 올리고 하더니 오늘 왜 나갔는가 모르겠습니다. 만나 있으면 이별이 있겠죠. 여기서 딱 매수할 수 있다. 야, 이것도 여기부터 관심 있다고 지금 들고 왔던 종목인데 들어가지를 못해서 그렇지. 야, 참잘 가네요. 그러니까 종목 뽑는 게 그렇게 엉망은 아니다는 겁니다. KMW 뺄게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거 뭐 넣어놓을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서 꺼내놨거든요. 붕 날라가 초위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아까 커피님이 그랬어요. 살것 천지입니다. 사실은. 시장이 돌아서기 때문에, 자, 포트폴리오를그 중에서 선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지. 아무것도 막 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섹터가 강하고, 어디를 사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인지 그 선택만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포트폴리오잘 운영해서, 어, 수익 잘날수 있도록 또좀 해봐야 되겠죠. 자, 주말, 아, 금요일 주말인데 여러분들 같이 방송 참여해 주셔서 아, 감사드립니다. 자, 질문 없으시면, 어, 마치도록 할게요. 질문 있습니까? 한 10초만 기다려보고요. 힘 빠진 것 느끼시죠 아까 잠깐 쉴때 <laughs> 중구가 나간 걸 봤어요 그러니까 힘이 좀 빠집니다 <laughs> 아유, 그래도 생 안까고 인사라도 남기고 나가서 다행이다 <laughs>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고 아, 지금 계신 분들 1번 한번 눌러 보십시오 매일 들어오는 분들이 음, 계속 들어오 세요 그 분들이 어, 또 유료 회원분들이 많으니까 다행이고요 어 아낌없이 다 드리고 있습니다 다 드리고 있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미남님도 같이 들어와 있잖아 그죠 미남님이 엘님이거든 엘 그죠 우리 뒤에도 어려워 가지고 길게 붙이지도 못하겠다 엘님 우리 그죠 오늘 와 풀로 다 들었는데 불금인데 놀란 가고 오늘 방송 들었어요 야 잘했어요. <laughs> 아유, 그래서 말 모르잖아. 아하잖아 말 몰라가지고. <laughs> 오늘 결론적으로 어, 우리 채팅방 인원들하고 또 옛날 채팅방 인원하고 또 최근에 새롭게 보고 계시는 매분하고 이렇게 오늘 방송한 겁니다. 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딴거 아니고, 음, 어떻게 보면, 아, 남을 뿐만 남았고, 음, 그분들이 진정한 이제 팬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아, 조회수가, 아, 예전에는, 아, 한 500, 500조회, 700조회가 거의 기본이었어요. 한참 이제 많이, 셀트리온 방송 많이 하고 할 때, 그죠? 최근에는, 어 여러분들 좀 많이 봐주시면 셀트리온 관련돼서 좀 많이 봐주시면 한 500회? 나머지는 한 170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제가 방송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분산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딱 하루에 한 1000조에 넣은다 생각하면 딱 돼요. 그 분석할 때 보면 2000조에 조금 넘어가거든요. 이틀에 그럼 하루 1000조에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주말이라든지 방송 한 번밖에 안 하고 이러면 좀 줄어드는 걸 느껴요. 그래서 어, 고민은 많이 됩니다. 아 제가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야간 방송 이걸 아예 고정을 딱 시켜버리면 지금 오늘 밤에 들어오신 분들 좀 계시잖아요, 그죠? 들어왔다가 좀 나가신 분도 계시지만 옛날에 이 야간 방송이 <laughs> 예, 고맙습니다. 이 야간 방송이 활성화 딱돼 있을 때는 야간에 들어온 분짠 많거든요. 왜냐하면 낮에 못 보는 분들이 생방으로 좀뭐 물어보거나 하고 싶어서, 아, 어, 8시 40분 방송 저녁에 한글 들어오기를 원하는 분들 계신데, 제가 힘이, 힘이 좀 붙어요. 사실은 지금. 뭐, 그렇다고 억지로 해버리면 너무 마음에 부담되고 하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어, 요일을 정해서 아예 그 요일은 픽스를 해버릴까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화요일, 목요일을 픽스를 해버리든지, 아, 그러면 저도, 뭐, 어떤 날 하고, 어떤 날안 하고 이러면 또좀더 느슨해질 수 있으니까, 약속을 어기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살짝 제가 지금 편법 쓰고 있지 않습니까? 유동적 이렇게 해놓고. <laughs> 한달 남고 안 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HLB요? 봅시다. 보면 되죠. HLB 다 팔았어요 LP 들어가지 말고요 나중에 기다렸다 셀트리온 들어가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이제 조금 있으면 셀트리온 들어가서 소리 나온다니까 먹고 먹고 또 먹고 1등 하는게 좋아요 1등 셀트리온 들어갈거예요 이제 그죠? 사! 좀 있으면 나니다 <laughs>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딱 기다리고 빠르면 다음 주 초에 한 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이쯤에 21만 원 인근 오면 사소리 나와요. 사소리. 21만 원 인근 딱 오면 딱 기다리고 계십시오. <laughs> 21만 원 인근들아 24만 원딱 3만 원딱 먹고 나옵시다. 물론 다 먹을지 못뭐 먹을지 중간에 좀 끊었다 다시 갈지 는 모르겠지만 이거, 우리 욕심 차린다고 빨리 20일만 와라 하면 다안 좋습니다. 2, 3일 걸쳐가 적당하니 차라리 그렇게 바로 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위로 더 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손가락 많이 빨아야 되고요. 자, 밑으로 적절하게 밀리다가 2 0일만권 정도 오면관심 있습니다, 이제. So, 요딱 눌려주면 관심있습니다. 240만원 빼고 다 돌파했거든요. 이제 딱 눌려주면 때립니다. 그냥. 그러면 밑으로 쳐지기보다는 먹어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야, 사실은 오늘도 참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유한 양행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안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죠? 유한양이 있는데, 퍼도 겹치면 좀 그렇거든요. 그죠. 여기서 적당히 또 먹어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여기서 적당히 먹어냅시다. 여기서 적당히 먹어내고요. 다음 셀트리엄 좀늘려주면 적당히 이제 시작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음, 하면 되겠죠. <laughs> 셀트 기다려. <laughs> 재밌네요. 자 공식 방송 끊고 뭐 마무리 이야기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아, 시장이 아, 시, 좋은 데해도 결코 좋지 않다 아, 가는 종목만 가고 가는 섹터만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한 기준 없으면 아, 아직까지도 어려운 시장이다 여러분들이 쉬운 시장은 그냥 적당히 아무거나 사놔도 주가는 완전한 상승세 빼고는 항상 아,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준이 확실하지 않으면 어렵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신 분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니까, 점점, 점점, 점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게, 차트가 조금씩, 조금씩 눈에 보인다는 게 이제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사겠다 하는 이야기 나오는 권역을 보면 알거든요. 그 사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감히,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20년이 됐거든요. 한 분야에 20년 정도 노력했으면, 보는 눈 정도는 생기지 않, 않겠습니까? 그죠? 저는 뭐 제가 뭐다 뭐다 이런 이야기는 하기 싫어요. 그죠? 그러나 실전 매매를 못합니까? 입으로만 나불로 그립니까? 27승 3패입니다. 그죠? 그것도 밤에, 아 피곤하, 피곤해서 그냥 안 해서 그렇지, 한두달 만에 한 1,500만 먹었어요. 1 4 0한 70인가. 그럼 됐죠. 뭐, 그죠? 낮에 여러분들하고 열심히 방송하고 밤에 알바로 1,500 먹었으면 됐지 않습니까? 그죠? <laughs>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말하면 너무 재수 없습니까? 어쨌든 눈으로 다 보여드렸습니다. 실제로도 할수 있다는 거, 그죠? 자, 구독 안 했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성실하게, 진심을 다해서 방송하니까 한번 검증해 보시고요. 방송 괜찮다 하시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같이 보자고, 광고 좀 봐주십시오. 요새 3천 원 벌어요. 자,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주말간에. 주식, 상처 탈출, 핵심 팁, 공부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내니 눈, 딱 I'm Dr. K, K, K oh. 야!